첫 번째 국민 연설 순서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에서 28년째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편집국장 그리고 방송사 앵커를 거쳐서 지금은 21세기 고향 시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쌀쌀하죠? 자, 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그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선착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네, 여러분의 이 열기로 반드시 윤석열 후보와 압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년 전 문재인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랬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보는 불안하고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부채 600조를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청와대에 있는 5년 동안 국가 부채를 1000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아니 문재인은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자식들이 갚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 용서할 수 있습니까? K-방역 성공했다고 떠듭니다. 아니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슨 K-방역입니까? 이거 말 됩니까? 영화 한 편 보고 나더니 멀쩡한 원전을 폐쇄시켰습니다. 아니 집값을 바닥같이 올려놓더니 그 다음에 세금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걸핏하면 미사일 쏴야 되는 북한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우리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는 포착 외구라고 떠들댑니다. 여러분 이거 말 됩니까? 대학시민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다 아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남시 대장동에서 사라진 8,500억 원 누구지 뭔지 맞습니까? 다 아시죠? 왜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형수한테 쌍욕하고 진영을 정신병원에 강림하고 검사 사칭하고 음주운전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은 범법자 그게 이재명 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까? 잘 안 들려요 누구? 고향 시민 여러분 지난 2006년 뉴스위크는 고양시를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0년 넘게 고양시장 독차지하고 국회의원 싹쓸이하고 도의원 시의원 다 가져왔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은 천당됐는데 고양시는 전설의 고향이 된다!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110만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땅그리 짓밟아버린 정당 그 정당 민주당 심판합시다! 이곳 고양시 문화광장에서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저 멀리 제주도 한라산까지 한라산 꼭대기까지 들릴 수 있도록 정권교체의 열망이 하늘까지 닿도록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정권!
가요. 가운데 가세요. 네.